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인데요. 한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뛰어옵니다. 그리고 경찰관을 향해 돌진하는데요. 두 명의 경찰관들이 그를 제지하기 위해 뒤엉켜서 격투까지 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뛰어오면서 양손에 칼을 들고 저희들을 찌르려고 하기에 저희들이 합세해서 넘어뜨리고. 이 사건으로 두 명의 경찰관이 흉기에 찔렸고 그중 한 명은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괜찮아요. 좀 지켜봐야 되니까. 피의자는 가출을 한 이후에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흉기를 구입했던 것인데요. 아버지가 신고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을 가해하려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피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경찰에게까지 흉기로 위협했다는 사실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강남의 한 대로변에서도 흉기 사고가 있었는데요. 어깨동무하면서 이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밀쳤을 거 아니야?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칼을 꺼내드리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얘가 황당해가지고 막 도망나고다시피 한 거지. 시민들은 대낮에 도로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피의자를 보고 놀라 달아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피의자는 이후에도 인근 200여 미터 근방을 배회하며 시민들을 위협하다 결국 검거됐습니다. 무서웠죠. 떨리고 막 심장이 지금도 뛰려고 그러는데. 순식간에 칼 들고 나타난다 그러면 뭐 진짜 그건 이로 표현할 수 없는 방법이죠. 당황하죠. 너무너무. 무방비 상태에 사람들을 위협하는 흉기 범죄가 늘어감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딸을 향한 사랑 고백 어디까지일까요? 아이돌 그룹 엑소 팬들의 자해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해 일명 자해 인증샷이 널리 퍼지면서 많은 이들을 경악케 했습니다. 이는 10대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엑소를 향한 사랑 고백. 손목 같은데 많이 하고. 팔다리. I love 엑소. 이름 같은 거. 논란이 되는 사진에 대해서 팬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진짜 완티팬 같은데. 자기랑 혼인 친구 그 서에 사인을 안 해줘서 그런 거거든요. 아, 좀 이상하게 좀 그런 건데. 그 피. 그 여자. 아, 생리? 그 피로 쓰기도 하고 부족할 때. 불을 넘어선 모습에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왜 이런 일까지 할까요? 하면 기억에 잘 남으니까 관심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인터넷 뜨면 엑소도 볼 것 같은데. 딱 알려질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는 군면제 서명운동을 한다는 뜬 소문이 확산되기도 했었는데요. 거듭되는 논란에 대해 엑소와 소속사 측은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팬들이 경악하는 반응을 보인다거나 그런 것까지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 멤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조금만 자제를 해주시면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스타들을 향한 빗나간 사랑, 이는 그룹 엑소뿐만이 아니라 절충의 사랑을 받고 있는 스타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팬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줘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강력한 대응을 못하는 거죠. 스트레스만 받는 거죠. 뭐든지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울려도 너무 자주 울리는 112 신고 전화, 경찰을 찾는 황당한 이유 무엇일까요? 긴급 출동을 위한 112 상황실입니다. 그런데 112 경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너무 큰 벌레가 있어갖고 어떻게 초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무슨 벌레가 있어요? 매미 한 두 개만한 벌레인데요. 도우미가 있고 두 개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책이나 이런 걸로 한 대 때려버리면 벌레 죽는데. 날라서 달려들 것 같아서 못 하겠어요. 시간 때문에 전화하신 거예요? 아이고. 시간을 물어보십니다. 시간 2시 32분이에요. 실망하네요. 미션이 있거든요. 예예. 예. 알고리 소리. 예. 알고리 소리 안면 방해해야 돼요. 유치원에서요? 예. 요거를 조치를 취해주세요. 지금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 자, 황당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기도 합니다. 은행을 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지령을 내려서 경찰관이 출동을 했는데. 그는 길거리에 있는 은행나무에서 은행을 따고 있었던 그런 신고 내용도 있어서 좀 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접수된 112 신고는 약 1,400만 건, 그중 범죄와 무관한 내용은 751만 건으로 무려